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했죠? 그래프는 이렇게 된 어떤 그림을 그래프라고 우리가 해요. 자,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떤 점이 그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. 이런 식으로. 이게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양을 가리킵니다. 누가 이러더라고. 위, 아래, 여기가 위, 여기가 아래니까 위에 있다. 이런 얘기 아닙니까? 아니, 우리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아래 있다.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은 수학을 벗어난 거야. 우린 이런 개념을 만든 적이 없어. 수학의 세상에서는. 우린 지금 수학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. 자, 이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걸 만들었냐면, 너희들이 줄타기를 하는 남자라고 한번 생각해봐. 줄타기를 하는 남자가 있어. 응? 이 남자의 머리가 이렇게 까맣게 보여요. 그걸 하늘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해봐. 하늘에서. 그러면 줄이 이렇게 보이고, 이 남자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겠죠? 이게 줄 위에 있는 사람이죠. 그죠? 이 사람은 줄 위에 있어요. 이 사람의 머리가 여기 보인다면, 이 파란 남자는 줄 위에 있는 걸까요? 그렇지 않은 거죠. 그죠? 예, 시선을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. 시선. 여러분들의 시선이 1번처럼 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. 2번처럼 하늘에서 보듯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왜 내가 얘가 위에 있고 얘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쌤의 시각은 이거예요. 하늘에서 보듯이. 자, 아무튼 그래서 그래프에 있는 점은 간단해요. X 집어넣고 Y 집어넣어서 이 식이 맞으면 위에 있는 거야. 여기 0, 여기 4 집어넣어봐. 안 맞지? 는이 성립 안 한단 말이야. 그럼 얘는 그래프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. 1, 1 집어넣어도 안 맞죠, 는이? 그래프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. 3, 2 집어넣어 보세요. 요거 맞죠? 다른 사람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확인해 봐. 자,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갑니다. y는 ax-3이 있고요. 빼기 2를 넣었을 때 빼기 4가 된대요. 그러면 마이너스 2a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은 2a가 되고요. a는 2분의 1이 되는 걸볼수 있겠죠. 아, a가 2분의 1이구나. 지금 찾은 거야. 항상 이 앞에 있는 사람은 x에다가 대입을 해 주고요. 이 뒤에 있는 사람은 y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것입니다. 장소 잘 찾을 수 있겠죠? 자, y는 ax 빼기 3이 있어서 여기가 k이고 여기가 3k예요. 그러면 k이고 3ak 빼기 3. 근데 a 방금 2분의 1이라 했잖아요. 그러니까 2분의 3이구나라고 얼른 적용하고, 자, k 마저 계산할까? 2분의 2 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k가 되죠. K는 6이랍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K와 A를 구해갈 수 있습니다. 아무튼 K는 6이었어요. 먼저 여기다 집어넣어서 A를 찾고요. 여기다 그 다음 집어넣어서 K를 찾았습니다. 다음으로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죠. C의 좌표는 누구죠? A라고 합시다. 그럼 D의 좌표는요? 자, 헷갈리나요? 요게 D입니다, 이거. 요게 D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, Y, 그러니까 X 좌표는 A고요. Y 좌표는 3A 플러스 11이다. 요렇게. 요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갖추었어야 될 능력이죠? 점 D에 X 좌표 A라 하면 Y 좌표는 이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얻는다. 요걸 일단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야. 이걸 일단 모르겠으면 중1 그 함수 연습부터 다시 하고 오는 게 좋아요. 거기 설명 되게 잘돼 있거든요. A도 마찬가지로 이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똑같죠. 근데 이쪽 변의 길이라는 게 높이를 말하는 거죠. 그게 빼기 3a 더하기 11이고요. 이쪽 변의 길이도 그럼 빼기 3a 더하기 11일 거야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A도 Y 좌표가 빼기 3A 더하기 11이겠죠? 그럼 A의 X 좌표가 무엇인지 고민하려면 누가 도와줘? 이 주황색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 예, Y는 EX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. Y 좌표가 빼기 3A 더하기 11이니까 Y 자리에 그거 집어넣는 거야. 그리고 X 좌표가 뭔지 난 궁금한 거지. 그럼 2분의 빼기 3a 더하기 11이 되더라 라는
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자, 여기에 x좌표는 바로 b의 x좌표는 2분의 3a 더하기 11입니다. 자, 그러면 요 b와 c의 길이와 c와 d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에서 2분의 빼기 3a 더하기 11을 빼면 이게 바로 c와 b의 길이죠. 그거랑 d에서 c까지의 길이, 즉 마이너스 3a 더하기 11은 똑같아야 하죠. 자, 요게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식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할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들 좋은 거 찾게 되면 쓰세요. 괜찮아요. 일단 쌤은 이두 개가 똑같다가 쌤의 중요한 의도인 겁니다. 다른 풀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. 괜찮아요. 아리송하지 않고 확실하다면 어떤 풀이든 다 자유가 있어요. 2a 더하기 3a 빼기 11은 a가 되고요. 그러니까 이거 5a죠. 넘어가면 11a, 20이니까 넘어오면 33, a가 3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. 자, 한줄한줄 듣다가 모르는 줄이라든가, 오, 저게 뭐지 하는 곳이 있으면 얼른 리와인드해서 들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꼭 빨리빨리 여쭤봐 주세요. 괜히 오래 고민할 필요 없어요.